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자만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국세부가의 제척기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제척기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동안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먼저 일반적인 기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세목에는 처음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면 10년, 그리고 신고 안 했다면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저희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정행위 무신고, 그리고 거짓 신고 및 누락 신고를 하셨다면 15년이고요. 기타의 경우라면 10년을 적용받는다. 저희는 부담부증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자면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한 기간을 따른다라고 해서 저희는 15년과 10년 여기에 따른 기간을 함께 적용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산세에 대한 부과인데요. 자, 부담부증여 신고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신고가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로 증여세 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도 증여세를 따라서 3개월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할 거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신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을 가산세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정행위다라고 하면 40%고요. 그리고 증여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60%를 적용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과소신고했다 또는 재산이 누락돼서 과소신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가산세율은 10%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는 40%, 그리고 국제거래로 인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60%를 적용받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금을 적게 낸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체이자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의 미납일수, 그리고 만 분의 2.5를 가산해서 우리 불성실 가산세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2.5는 과거에는 만 분의 3이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2.5가 적용된다라고 하나 개정됐으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의 감면 쪽으로 가보실게요. 자, 비록 저렇게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빨리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하겠다. 자,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 6개월과 2년 이내로 해서 10에서 50%의 감면 비율을 적용받고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1개월에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20%를 감면해준다라는 거죠. 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우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정신고는 했지만 잘못 신고해서 또는 신고하지 못해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는 50%를 감면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고려사항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조심해야 될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냐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증자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증여자가 그 과세 기간에 또 다른 양도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증여자 같은 경우 10년 이내에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홈택스 상에서 우리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해가지고 이쪽을 조회하신다면 과거에 증여세 신고하신 내역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임장완세무사였습니다.